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되게 살 빠졌다랑 이런 이제 얼굴이 굉장히 성숙해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하는 그런 얼굴에 붓기 빼고 보여드릴 거예요. 딱히 살이 빠지고 이런 건 없는데 이제 되게 갸름해졌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즘 경락을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받았는데 경락을 하면서 경락도 정말 꾸준히 받았고 이제 요즘은 밀가루 같은 거잘안 먹고 탄산음료 잘안 먹고 이제 경락을 받으면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막 해주니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방법을. 해주니까 그게 더 배로 되는 것 같고 이제 살이 빠져도 티가 잘안 나셨던 분들도 이제 붓기를 잘 빼주면은 이제 바로 탁 표가 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투리가 센것 같지? 우선은 제가 지금 스킨을 못 챙겨와서 앰플로 대신할 건데 이제 맨 처음에 스킨케어에 딱 스킨 정도만 발라줘요. 세안을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찍는 거라서 한번 닦아줄게요. 이제 또 겨울이라서 요 앰플 다시 돌아왔어. 자, 이렇게 솜에 묻혀주고 그냥 결만 따라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묻어있으면 뭐랄까 되게 뻑뻑해서 마사지를 하기보다는 이제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낮이랑 밤마다 해주거든요. 제 방식대로. 우선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완전히 정답도 아니고 저한테는 잘 맞아서 제가 진짜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사용할 제품은 여기에 딱 들어있습니다. 짠!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마사지를 하려면 이제 좀 이렇게 잘 롤링이 되도록 저는 이 수딩젤을 발라주는데 진짜 먹는 것 같죠? 근데 더샘 아이스 레몬 수딩젤인데 이게 쿨링감이 정말 대박이에요. 냉장고에 안 넣어놨는데도 바르면 정말 마사지를 하는 동안 얼굴이 시원하고 그 쿨링감으로써도 이제 또 얼굴 붓기가 빠질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수분 공급까지 해주고 이제 진정 효과까지 주고 자 이제 이 제품을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와 벌써 차가워. 이 정도만 이거를 이렇게 손바닥에 짜주시고 이걸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진 않고 그냥 이렇게 턱선 위주로 발라주시고 이렇게 이쪽 광대까지 제가 마사지 들어갈 거거든요. 자 발라주면 지금 완전 미끌미끌미끌미끌하죠? 자 이렇게 발라주고 오 지금 진짜 시원해. 마사지볼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이런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이렇게 미는 같다 싶겠지만 이게 진짜,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쪽 안 한쪽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완전 턱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요 위에 이렇게 광대 일자분 또 광대가 이렇게 약간 살짝 들어가거든요. 지금 벌써 약간 차이 나지 않나요? 나만의 착각? 요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쪽은 살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V라인이 될수 있게 이렇게 딱 끼우고 이렇게 하면은 딱 이쪽 뼈딱 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딱 이렇게 약간 리프트를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렇게 목 밑부분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귀 밑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와주고 이렇게 귀 밑에 이렇게 마사지하면 얼굴 좀 작아지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옆쪽도 똑같이 진짜 아파요.
진짜 제가 평소에 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밀어주고 일자로. 아,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광대가 이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약간 눈도 좀 작아 보이고 코도 조금 더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도 저 진짜 그 경락하고 하면서 진짜 많이 낮아진 건데 이렇게 밀어줘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저 약간 블러시한 것 같다, 그쵸? 여기 콧볼, 콧볼도 살살 돌려서 살짝 붓기도 빼고 약간 이제 좀 자리가 조금 오복하게 잡히게 이렇게 코도 약간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살짝 아까보다 조금 더 갸름해 보이시나요?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목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 둘, 뭐 이렇게 목부터 이렇게 승모근까지 해주긴 하는데 뭐 이제 겨울이니까. 그리고 달님 언니가 팁을 준 건데 이렇게 목 뒤에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시원하고 좋대요. 얼굴 붓기라든지 이제 모든 이제 혈액순환, 뭐 림프 이런 게 다 목이랑 이런 귀 쪽에 이어져 있으니까 아침이랑 밤마다 해주고 매일 해주고 여행 갈 때도 챙겨가요. 무조건 챙겨가고 이렇게 조금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할 때는 뭐 이걸로 굳이 안 하고 손으로 주먹 쥐고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저는 아픔 같은 거를 되게 잘 참아서 제 스스로 되게 세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코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고 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조금 아프긴 해요. 아프긴 한데 이제 정말 효과가 직방인 것 같고 뭐 다르게 뭐 이런 에뛰드 마사지 기구도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밀리는 느낌이라서 딱히 래프팅 되는 건 없고 이거를 굳이 사용을 하자면 이렇게 광대 부분 제가 이게 두 개나 있거든요. 두 개나 있는 이유가 이건 얼굴형이고 이 수딩 젤이 바디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 다리,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 맨날 이렇게 주물러 주거든요. 알을 뺀다고 조금만 걸어도 알이 되게 단단히 뭉치고 이게 종아리 모양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가 있으면 이거를 딱 종아리 이렇게 딱 끼워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진짜 딱 이렇게만 봐도 보이시죠? 진짜 마사지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어디 운동을 갔다 온다든지 뭐 많이 걸은 날이라든지 이제 그런 날에는 이런 수딩젤을 다리에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다리 라인도 살짝 그래도 얄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영상을 이따가 오픈할 때 그 영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긴 할 건데 이렇게 약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얼굴형도 정말 바뀌는 것 같고 얼굴형이 바뀌니까 눈, 코, 입도 좀 달라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제가 일본 돈키호테에 갔을 때 이게 3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어퓨는 진짜 혜자스럽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꼭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아무래도 경락을 받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데 솔직히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이제 뭐 경락을 받는 거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락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그 경락이라는 자체가 그냥 무작정 얼굴을 작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필요 없는 근육들을 풀어줘요, 얼굴에. 이렇게 딱 얼굴을 만졌을 때 이런 부분이 정말 단단하고 저도 약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얼굴형이. 턱은 얄쌍한데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약간 이 턱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귀 밑에 이 지압을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자주 해주면 이게 얼굴이 조금 작아진다는 그런 거를 TV에서 본것 같거든요. 이렇게 경락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도 저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니까 효과가 더 2배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경락만 한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조금 생활 습관이라든지 전 무조건 엎드리거나 엎드려서 핸드폰 만지는 거 절대 안 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더 겹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뭐 살이 빠졌다든지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 말이 너무 많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피부가 흐물흐물한 상태보다는 조금 이제 탄력이 있으면 더 그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CMP 수분감은 수분감대로 주고 피부에 탄력을 정말 대박으로 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저는 진짜 작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여름이나 그럴 때는 제가 지성 피부라서 잘 사용을 안 했지만 이제 또 겨울이니까 이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피부가 뜨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피부가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이렇게 두드려줘요. 이렇게 하면 피부 딱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선크림 바르고 피부 화장을 해줍니다. 오늘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마사지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진짜 별다른 건 없죠. 별다른 건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얼굴형의 변화가 있었던 거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정말 인스타나 유튜브로 막 살 빠지셨냐 뭐 턱 뭐 맞았냐 여기 뭐 맞았냐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참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걸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정말 유용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